이번 이야기는 개구쟁이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야. 그럼 우리 피노키오를 만나러 가자. 피노키오. 옛날에 나무를 깎아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드는 목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름을 피노키오라 지어야겠군.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너무 귀여워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피노키오가 눈을 반짝 뜨지 뭐예요? 할아버지, 안녕? 피노키오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는 마냥 즐거웠답니다. 피노키오는 굉장한 장난꾸러기였어요. 하루는 장난을 치다 그만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새 다리를 만들어주마. 할아버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어느 날 귀뚜라미 한 마리가 피노키오를 찾아왔어요. 피노키오, 너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졸라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인형극단이 들어왔어요. 피노키오는 인형극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학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야, 피노키오, 인형극 보러 가자. 에? 굉장히 재미있대. 그리고 거기 가면 네 친구들도 아주 많단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꾀임에 넘어가 인형극을 보러 갔어요. 인형극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인형들과 춤추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저 녀석을 사길 잘했군. 저런, 여우와 고양이가 못된 극단 주인에게 피노키오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바보 같은 피노키오, 썩은 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야, 고양아, 가서 가자.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두었어요. 창고에 갇힌 피노키오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났죠. 넌 나쁜 아이야. 할아버지 말씀도 듣지 않고 인형극을 보러 오다니. 아니에요, 난 가기 싫었는데.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쭉 늘어났어요. 정말이에요? 가기 싫었다고요? 피노키오의 코는 더욱더 늘어났어요. 피노키오,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요정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자 코가 다시 짧아졌어요. 그리고 요정의 도움으로 창고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갈매기가 집으로 가던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피노키오를 찾던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졌다며 피노키오를 바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피노키오, 이쪽이야. 빨리. 피노키오는 갈매기가 일러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바다에서 할아버지를 찾고 있던 피노키오 앞에 커다란 고래가 나타났어요. 고래는 피노키오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피노키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고래 뱃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거기에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피노키오! 그때 고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바다에 잘 떴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잡고 헤엄쳐 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알아누웠어요. 말썽꾸러기였던 피노키오는 밤낮으로 열심히 할아버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 앞에 요정이 나타났답니다. 피노키오, 내가 할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젠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요정이 피노키오 머리 위를 빙 돌자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이제 말썽꾸러기가 아니랍니다.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어요.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그래, 그래. 우리 착한 피노키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그리고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